묻자. 안개 무입니다 안개 무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뭔 자요? 이게 아, 나 여자면 나요. 나여. 나 여자는 이것도 나 여. 요거 나 서. 이것은 나 앙. 자나 사. 나 여. 이것은 나 앙이죠. 앙. 네. 그다음에 다섯 번 입으로 말하는 이것은 나 오. 자다 나를 나타낸 거죠. 나. 예. 예? 또나 아가 있죠. 나. 자 손으로 창을 들고 서 있는. 나아 나를 나타낸 겁니다. 다 이건 다 뭐예요? 나. 나다, 나나나 나, 나, 나 해봐.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사, 나항, 나오, 나오. 나아. 나아. 나아 입으로 다섯 번 말하는 나손 숫자,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나. 이것은 뭐예요? 요거 사람인 있죠? 네. 사람 인자리있죠 사람 사람이 되고요. 이것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나라 말이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나사는 알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 나요. 이건 기호로 외웁니다. 한 번만 더. 나요. 나요 나사, 나앙, 나호, 나아 자, 이걸 다 이런 묶어서 해봐요. 묶어서. 묶어서. 어디서 이걸 해요. 어디서. 이거 어디서 하냐고. 책에도 안 나오는데. 예. 자, 나여자에 딱 세워놓는 게 이게, 이게 창이야. 창. 예. 내가 창을 딱세워놓는거 이렇게 세워놔. 나 앞에다가. 예. 이게 창모자입니다. 창모. 모순 된다 할 때. 모자. 모순. 창과 방패. 모순. 그 모자라고. 자, 그 다음에 창모에 풀이 있으면 띠모자예 띠. 띠, 여러분, 그 자리 방석 만드는 거 있죠? 풀. 예. 예. 그걸 막 엮어서 만드는 거죠? 띠.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띠. 아무튼 풀입니다, 풀. 풀초가 있어. 띠, 모짜. 요게 뭐라고? 창모. 아, 창모. 창모. 요건 띠 모. 띠, 모. 자, 요것을 물어볼 줄 알고, 내가 억지로 요 빼고 딱 물어봤습니다. 창모자입니다 창모짜. 자, 창을 들고, 창을 들고, 힘써서 칠 복자. 칩니다. 그러니까 힘쓸 모자죠뭘 예. 들고? 힘써 안 힘써 힘써서 그러니까 힘여 친다, 친다 칠복자 힘쓸 무자네 힘쓸 묻자 무자. 요 힘쓸 무자는 요것만 가지고 관가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근데 중국은 조금 항상 이걸 이렇게 바꾼다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거 그대로 해서 약간 변형해서 요걸 힘쓸 무자관차자입니다자 힘쓸 무자는 이렇게 요걸 차가됐죠 그다음에 위에가 뭐가 있어요 비우자가 있죠 자 묻자 때문에 의미 무가 됐고 비, 비 때문에 안개가 된 거야. 어. 비우자가 있으면 자연 현상을 나타냅니다. 해봐, 안개무, 안개무, 안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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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무기 할때요거죠 예. 분무기. 예. 뿜어낸다 이거죠? 안개처럼 쭉 뿌려내, 뿜어낸다 해서 분무기라 이죠? 분무한다 그러죠 자, 무자 발음 어떻게 돼서요? 우 이렇게 났습니다. 안개무, 우, 안개무, 우, 안개무, 우. 이건 어, 쉽죠? 대개 무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이 우로 많이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봅니다. 요거. 요거. 자, 378번 이따 할 연자. 이걸 봐야 돼. 이거 실의 모양인데, 요것은, 요건 실을 서로 연결해 놓는다는 겁니다. 실을 연결해 놓는다는 거. 야 그리고 문에가 있으면, 문에가 있으면, 이건 왼쪽 문, 오른쪽 문에가 여기 에 들어가 있으면 문을 잠그는 모양이고요. 문을 잠그는 모양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서로 연결해 놓는 모양도 돼요. 해봐. 문을 잠그는 모양. 문을 잠그는 물건을 뭐... 연결한 모양. 연결한 물건을, 연결한 물건을 연결한 모양. 연결해 놓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네. 서로 엮어서.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연결해 놨어 지금 무엇을 이거 무엇을 연결해 놨어? 귀를. 귀를 연결해 놨어요. 그럼 사람 귀를 이렇게 연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여기서 말한 귀 이자는 여러분 술잔 알죠? 네. 술잔 그다음에 그릇 그릇의 귀입니다. 술잔의 귀, 그릇의 귀입니다. 근데 무슨 글, 그릇에 귀가 있고 술잔에 귀가 있냐? 지금 현대 그릇은 없죠. 옛날에 그릇이라는 술잔은 귀가 있어서요 실로 걸수 있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술잔이나 그릇에 귀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다 말이야. 이따서, 이따을 연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짝을, 실로 연결해서, 귀에다 실을 연결해서 뭐예요? 서로 짝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따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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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짝 연. 근데 이것은 이제 줄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줄여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하늘 천자고. 이건 여덟 번. 하늘을 여덟 번 보는 거. 이건, 그리고 웃는다는 뜻이 웃을 소자, 애자라고 했죠? 하늘을 보고 몇번 여덟, 여덟 번, 번 웃는다. 웃을 소자 옛자입니다. 이게 웃을 소자인데 이거 옛자 옛자 옛날 글자라고. 하늘을 보고 몇번 웃어? 여덟 그게 번. 그게 웃을 소의뭔 자라고? 옛자. 근데 정확히 옛자가 아니고 예자. 예자. 옛날 글자입니다. 위상이 아니고 위상. 옛구가 아니고 위. 예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듯이 이것은 요 실로 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잇따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모양. 문을 잠그는 모양. 자, 그런 뜻을 가진 건 이렇게 간체화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예. 그죠? 예, 간단합니다. 이딸 년, 짝년짜는 받침이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 그대로 가가지고 리엔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이딸 년. 리엔. 이딸 년. 리엔. 이딸 년. 짝 년. 리엔. 여기 아닙니다. 짝 련. 리엔. 이딸 년. 리엔. 리엔이 아니고 리엔이래 리. L이잖아요. L. 리엔. 예. 네, 좋아요. 자 요거 보면 달릴 출자 우리 추세 지금 추세가 어떠냐 트렌드 추세가 어쩌냐 할 때의 출자죠 예. 어, 지금 달려가는 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출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봐야 돼 요걸 봐야 돼 요게 요게 풀이야 풀자 예. 이렇게 되는게 해봐 이거 풀초 요걸 풀초. 줄여서 이렇게 됐어있요 요렇게 해봐 풀초, 풀초. 이걸쭉 줄여서 풀초. 풀초 그래서 요거 두개는 잘 안쓰고 요걸로 써서 요즘 풀초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 요것만 이렇게 하면 이건 풀철이야 풀철 풀철. 해봐. 풀초. 풀초. 그 중에 하나만 떼어놓은 게 뭐라고? 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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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철입니다. 자, 풀이. 풀철이. 풀이 있어. 그것을 뭐 해놨어 지금? 쌓놨습니다 이게 쌀포자입니다. 쌀포자. 혼자는 못 쓰죠. 혼자는 이렇게 쓰고. 다른 거 붙어서 쌀포자입니다. 풀을 쌌죠그 다음에 풀철. 풀을 또쌓렇어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금 단을 쌓아놨죠. 꼴이야. 꼴. 꼴. 우리 시골에서 짐승한테 먹일 풀이 있잖아요. 그배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고. 쌓아놨다고. 꼴배를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봐, 꼴추 골추. 골추. 어 젊은 분들은 모르면 옛날에 염소라든지 소한테 주려고 풀을 베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 그게 꼴배를 간다 해서 꼴이라 그래. 어, 소나 염소한테 줄, 줄 풀입니다. 그게 꼴입니다. 꼴 추자입니다. 풀을 쌓아놔서 풀 하나 풀한 단을 쌓고 그 단을 각각 또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위아래로 해놨다 말이야 해봐, 꼴추 골추. 그러면 이꼴추가 들어있으면 음이 되게 뭐가 될까? 추. 추가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 야 일단 알고 지금 좀 있다 나와요. 여기 이건 달릴 주자가 있으니까 달릴 주자야 근데 다른 것이 붙으면 먼추, 먼추, 먼추 되겠죠? 예. 어. 알아놓고 보면 늘 마시고. 자, 꼴추가 어렵게 생겼는데 어려워 안 해로 지금 해놓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엇을 쌌어? 철을 풀철 풀철을 한번 싸고 그것을 이 아래로 단을 쌓은 게 꼴. 추자다 그꼴 추자가 들어있으면 의미 뭐가 된다 되게 추. 추가 된다. 그럼 달릴 주와 갑자기 무슨 추가 합쳐지면 무슨 추가돼? 달릴, 달릴 추가. 어떤 단어가 있어 이 추자 이용 단어? 우리 단어? 추적. 추세 추세, 추세. 아까, 말, 아까 말했잖아 아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할때트렌 예? 아, 트렌드. 트렌드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꼴 추자는 어떻게? 해? 자 요건 칼 도자라 고칼도 변형이라 그랬고 요건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 있어. 뭘 잡고 있어? 칼을 칼을 잡고 칼을 쥐고 있죠 이렇게 칼을 네. 뭐하려고 꼴 벨려고. 꼴추는 칼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네. 다시 합니다. 칼, 도, 자, 나, 그 다음에 손톱, 조, 자는 변형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뭘 잡고 있는 모습이니까 칼을 잡고 있어. 왜? 꼴을 베려고 그래서 꼴추는 항상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알아둬요. 네. 어. 자, 추, 자 비슷하게 발음을 합니다. 취, 자, 달릴, 추. 취. 달릴, 추. 취. 달릴, 추. 취. 달릴 추. 여러분, 졸리십니까? 말을 안 하니까 졸려요. 말을 안 하니까. 입으로 말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리고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서. 치매를 안 걸려야 돼요. 치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지금 치매하고 상관없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 목자 위에,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입구자 입으로 말하면, 이게 치매 걸린 거예요. 이게. 나무 꼭대기 왜 올라가요? 어리석으니까 그렇지. 이게 어리석을 몇자야? 어리석을 몇자? 치매할 때 몇자? 그면 입구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참고로 입구자는 어떤 글자 가운데 들어간다거나 밑으로 올 때는 물건이 돼 입구가 아니에요. 나 말에 떨어져 있는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행자 또는 살구행자이기도 해요. 해봐. 은행행. 은행행, 살구행. 돈 찾는 은행이 아니고 먹는 은행. 은행행 살구행. 이건 어리석을 몇자? 어리석을 몇자? 그럼 어리석을 칠자. 잠깐, 잠깐 와서 설명합니다. 자. 이게 뭔지 알까? 이게 화살시네 화살시. 화살을 쐈다고 입구자 입으로 말해.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아 네가 쐈구나.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그런데 병이 걸려버렸어. 병 병력자가 딱 들어가. 자, 병력자를 물은 분들은 침상입니다. 침대 다리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죠. 병 걸려서 누워있죠. 근데 이게 한자에 들어가려니까 모양이 좀 요상하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누워 있는 모습은 그대로 두고 머리 부분 두자입니다. 요걸 요걸 세워 세우니까 요렇게 되네. 요걸 가니까 이렇게 되네. 그죠? 침상에 누워 있는 모양을 옆으로 세웠어요. 이게 병이란 뜻이죠. 병 역자입니다. 자, 화살 쐈다 입으로 말해서 알 짓자 알았는데 병이 걸려 버려서 몰라 버려 그래서 어디서 그졌어 어디서 그 치자 아니에요 치자. 그다음에 아까 뭐했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해? 입으로 말하니까 말도 안되지왜 꼭대기 올라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병 걸려서 모른다거나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말한다거나두개 합쳐서 뭐 침해다 이거지. 이렇게 안되라면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라고 말을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따라하고 뭘까 하고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네. 다음을 봅니다. 다음을 다음을. 자, 이거 이제 출자했고 이따 요거 들어가 있는 계속 나옵니다. 원래 순서적으로 딱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음. 자, 요거 보면은 아까 이거 이미 했죠. 이거 했죠. 여기 뭐라 했어 여기 여기 뭐라 했어요 어, 여자가 머리를 틀어 올릴 루, 틀어 올릴 루, 올릴 루, 끌어 올릴 루, 끌루. 이 자가 있으면 루자 아니면 숫자로 많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근데 집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이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 집을 딱 넣어, 이렇게. 어디에서? 집에서? 뭐예 지금? 머리를 틀어 올려. 한 번만 틀어 올려, 자주 그래. 날마다, 그렇잖아, 날마다. 날마다 머리 손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주 루 자야, 자주 자주 루 자. 지금 내가 제가 말을 어거지로 만듭니까? 논리성 있게 제대로 딱딱 떨어지게 만듭니까? 논리성 있게 제대로 딱딱 그럼 우리 지금 짜고 막 짜고 한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주 루자, 자주 루자, 여러 루자입니다. 자 아까 그리고 이것은 다 이렇게 바뀌었죠. 쌀 밑자, 계지민저자로 아, 똑같이 바뀌잖아요. 이거 알면 이거 아는 거지. 자주루, 자주루, 여러루. 자 어떻게 발음 됐습니까? 리, 사 시작 리, 자주루, 여러루. 자주루 리이. 좋아요. 그들한 확실할 때 확자죠. 이거면 쉬운 건데, 여기 이게 새추라는 거 알잖아요. 새추. 예. 이건 새 조자고. 새 조자. 새가 나무 위에서 저리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새 발이고 여기 사 발이고. 이건 꽁지 짧은 새추라 있어. 요 꽁지 짧은 새추. 꽁지 짧은 새의 날개가 덮어버렸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되면 꽁지 짧은 새의 날개가 덮여, 날개로 덮여있죠. 새가. 체가 작은데 낙인만 크네. 이게 학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돌 석자 돌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아, 학인지 이제 구별돼. 제가 말 재밌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 해봐 확실하다 학인지 확실하다 이거야. 이건 학입니다 네. 학이돌 옆에 있으니까 학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갔는데 학인지 외관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갔는데 확실히 구별이 됐다. 그래서 확실하다 확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두루미아가 두루미아고 학하고 같아 달라요? 같습니다. 두루미가 학이에요, 두루미가. 네. 어떤 분들은 학하고 두루미가 같냐 그러면 두루미 따로, 학 따로래요. 두루미가 학입니다. 두루미 학자래요, 두루미 학. 두루미는 우리말, 학은 한자어. 근데 왜가리가 학하고 비슷하게 또 생겼죠. 황새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황새는 굉장히 크죠. 어. 자, 확실하게 확자 됐죠. 그 다음, 근데 이제 왜그 새의 날개, 가 새가 날개로 덮여있단 말이 뿔각자로 바뀌었냐. 이거 부리를 나타내는 부리, 부리. 학의 부리를 나타낸 겁니다. 아, 단단한 뿔처럼 생긴 불이 아, 그 불이가 뿔처럼 생겼으니까 하그 불이를 뿔각으로 나타냈습니다. 확자를 확자, 확자에서 뭐가 빠집니까? 중국 발음할 때 기억이 기역. 빠지면 뭐만 남아요? 화. 화만 남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초성 히읗이 우리 발음을 하니까 히읗이죠 히읗. 네. 초성 히읗은 중국 발음으로 될때 어떤 식 순서대로 가장 많이 바뀐다 그랬어요? 하사장. 하사장 또 합니다 또. 해. 엄청 나옵니다 하사장. 나갈 가. 가요를 이제 가요로 바꾸고 히읏 시읏 지읏 년기기융 순서로 히이 바뀌어 히이 근데 히은 중국 발음을 해서 뭘로 바뀌었어 지금? 어? 어?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해당돼 안 돼? 히이 하사장 나갈 가요 여기에도 해당 안 되죠? 그것보다 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더 뒤에.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해봐 취해, 취해. 구들확 취해 취해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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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단간단한 건 넘어가면, 여기게 복잡해 생겼죠? 하나도 안 복잡해. 한 일자 밑으로 있으니까 뭐? 땅. 땅에 풀이 이렇게 나란히 가지런히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뿌리도 이렇게 가지런히 나 있어요. 합쳐서 뭐냐? 풀 무성할 착자예요. 풀 무성할 착자. 땅에 뭐가, 풀이 어떻게 나 있어요? 지금 딱 모양이? 땅에 풀이 어떻게 나 있냐고. 가지런히 나란히 나 있잖아요. 밑에 뿌리도 아주 예쁘게 나있네. 보통 뿌리는 막 이렇게 구불구불 하는데 예쁘게 나있네. 예. 땅에 뿌리가 구불구불 나있는 모습은 이겁니다, 이거요. 해봐. 뿌리가 제대로 나있는 거고, 이건 뿌리가 옆으로 막 성하게 나와있는 게 이거예요. 예. 해봐. 땅 아래 뿌리 모양입니다. 이것도 뿌리 모양이에요. 예. 해봐. 풀 무성할, 풀 무성할 착. 땅 아래 뿌리 모양. 땅 아래 뿌리, 땅 아래 뿌리 모양. 뿌리가 성한 모양. 땅 아래 뿌리가 일이 이리 리이막 이리 뻗어 있잖아요. 성한 모양. 요것은 가지런히 뿌리가 좀 예쁘게 있네. 이런 어, 런 뿌리는 별로 안 좋은 뿌리예요. 아무튼 풀땅위 아래입니다. 풀 무성할 착. 착. 자땅 아래, 아래 뿌리가 무성한 모양. 네, 자풀 무성화 아, 풀무성 무성할 착인데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요 여기 있죠 요거. 아까 요거 뭐라 했어요? 절구 군은 어떤 장소를 나타낸다 했죠 장소. 그리고 또 절구 자체도 된다 했죠. 그러면 땅 아래 뿌리인데 그 아래 지금 뭐가 있어? 절구가. 절구. 장소죠, 장소. 네. 그러면 풀무성한 땅 아래에 위에요. 아래 위에요. 아래로 아래 지금 풀무성한 땅 아래를 파서 이 공간을 확보한단 말이죠. 네. 어. 근데 이 공, 고, 뚫어야 돼,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데 뭘로 뚫어? 쇠로, 쇠로 뚫어. 네. 쇠로 막 뚫는다는 말은 칠수. 칠수는 막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말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자. 땅 위에 풀이 가지런히 있고 뿌리가 있을 때풀 무성할 창이야풀 무성할 그땅 아래를 이렇게 이 공간 확보를해서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으냐 세로된 연장을 가지고 뚫어온다 이 말이지. 뚫어간다 이 말이. 이 뚫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칠 숫자 해봐. 뚫을 착. 뚫을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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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뚫을 착입니다. 애호자죠? 어. 굴착. 뚫을 착자입니다. 이것은 다 빼고 뭐만 남아서 요 요거 요거만 남았죠. 그거만 요거만 근데 요 세금자 뺐지 요거만 남았죠. 요거만요거만 그죠? 근데 세금자 대신에 이제 이 공간을 좀 쉽게 해서 봐봐요. 여기에 절구구 자 있는 걸 절구구 자를 뭘로? 이빨 감으로 해버렸지. 자. 자, 이렇게 해서 절구구 있을 걸 그냥 이빨 감으로 딱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어. 다른 거다 빼버리고. 관찰자로는. 착자에서 기억이 빠져서 뭐만 남았어? 차만 남았어. Z는? 제트는 성좌 상관없이쌍지으이야 그래서 해 봐. 자오. 뚫을 차기 차가 돼 가지고 자오. 뚫을 착. 차. 자오. 뚫을 착. 차. 자오. 한 번만 더 뚫을 착. 차. 자오. 자. 착자 해놓고보면 하나 도안어렵죠 지금 외워졌는가? 내가 가릴테니까 외워졌는지 한번 해 봐요. 자, 땅을 뚫어요. 땅을 뚫어. 뭘로 뚫어 일단? 새로. 새금이새자 제일 밑에 있어. 뚫는 행위는 칠수자입니다. 칠수자 친다 말은 땅을 친다 뚫는다 생각하고 자 이제 그 땅의 형태만 생각하면 돼 어떤 땅 풀이 나이는 땅, 풀이 나이는 땅. 네. 위에는 나 있고 밑에 뿌리가 있죠 네. 합쳐서 뭐야 그게 풀 무성할 차풀 차. 어. 무성한 땅 아래를 땅 아래 모양이 절구 모양이 되도록 네. 절구 모양이 되도록 뚫는다 이렇게 하면 애오지죠 네. 여러분 한번 그대로 그 생각하면 그때는 써보세요 거기다가 네. 어. 지금 쓰지 말고 공부 끝난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간체자까지끝났고자오 발음까지 됐습니다. 자, 이건 좀 쉽네. 나라 이름 정, 정종할 정, 나라 이름 정, 정종할 정자. 이거 또 나오네, 이거 또 나오네. 네. 또 나오네. 이건 이미 전 시간에 설명을 했죠? 네. 자, 전 시간에 설명 했는데, 혹시 그거 안 보고 바로 이것만 볼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히 더 설명합니다. 이거 이중으로 나왔네요. 예. 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술, 항아리 모양 뭐라 있어? 술류, 이을류 술주는 앞에 네. 물이 들어가야 술 주고요. 네.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왜냐면 중국어 간차자 번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주기 위해서 술이 예, 술 항아리 모양의 물수가 있는 이 술주가 있고 오른쪽에 마디 천자가 있는 술주가 있어요. 요것도 술주고 요것도 술 준데. 사람도 구별 못 하는데 오른쪽에 마디 천자 있는 술주는 술을 세번 비져야 돼. 해 봐. 세번 비진 술주. 세번 비진 술주. 전국술. 전국술이라고 해 봐. 전국술주. 전국술주. 세번 비진 술주. 세번 비준술주 빠른 속도 세번 비준술주 세번 비준술주 따라해봐 중앙청 철창청철철창살철창청창앙중창청창앙청앙청 중앙청, 철창살, 중앙청 창살, 중앙청 창살, 중앙청 창살 중앙청 창살 지금 입, 입 연습하는 거야 0 0 0 0 0 0 0 0 0창살0창살 시청창살 안상창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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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살철0창살0 중앙청철창살 쇠, 철창살, 중앙청창살상창살, 중앙청창살쌍창살 되게 못하네. 요 <laughs> 시청창살, 안상창살, 자중앙청철창살 쇠, 철창살 중앙청창살상창살 시청창살 안상창살 그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요거 정도 는해 세번 비진술주, 세번 비진술주, 한 번만 더 세번 비진술주, 세자 이상으로 된건 빠른 속도로 해보시라고. 세번 비진술을 전국 술이라 하는데 소주 같은 거 원래 소주는 요 주자를 써야 돼요. 소주는 어? 문여 증류주지만 근데 요걸 막 쓰는데 원래 소주는 이렇게 쓰고요. 맥주 같은 거쓸때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어. 그리고 지금도 소주 이렇게 써진 병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별하고 이, 이 주와 이 주를 구별하고 지금 요거 설명한 게 아니고 옆으로 샜는데 자 술류 걸요술 병이 있고 여덟 팔이 있어요. 술병은 여덟 개 허리에 차고 다니 사람 누구라 해서 두목 추자 추장 두목 추자로 그래서 두목이 항상 별로 안 좋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목이 도량이 커, 도량이 큰 두목이 고을에 살아, 어, 이제 나라다워, 그래서 나라 정자라고 했고 그런 두목이 살 때는 두목이 말할 때 정중하게 대한 내서 정중할 정자도 된다고 했죠. 음, 정중할 정자. 그래서 나라 이름 정도 되고 정중할 정자도 된다. 근데 이거 뭐였어요? 그럼 정중할 정자 또는 나라 이름 정자 여기에 뭘 일단 붙이면 던질 척자가 돼, 던질 척, 투척한다 할때 척, 윷놀이 할때 척사라 그래요, 척자. 손으로 하니까 손수절. 이거는 정중하게 손으로 던져버려 물건을. 그래 던질 척입니다. 해봐, 무슨 정? 이거 무슨 정? 나라 이름 정. 또는 정. 선서가 붙으면 던질 정. 던질 그렇지, 그렇지. 거까지 해놓고 이것은 뭐냐, 나라 이름 좀 정중할 정. 하늘을 보고. 여덟 번 웃으며 웃을 소 재짜라 했죠 어. 두목이 도량이 크니까 한줄 보여요. 여섯 번, 여덟 번 웃어. 자, 웃는 고울이니까 정중할 정중할 정 나라 이름 정 간차가 된게 의미가 있죠. 받침 이응 그대로 갑니다. 정이 어떻게 발음돼요? 해봐. 정정정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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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름 정정 정, 정중할 정정 정.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발음도 똑같잖아요. 성조만 좀 들어가지. 자, 고리 환자. 고리 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족구할 때, 족구할 때, 네트가 이렇게 있어요. 족구할 때, 자. 요게 그물이죠, 그물. 배구 네트, 족구 네트, 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떨어, 이렇게, 내면 이렇게 되네? 예? 되네? 그죠? 그물이죠? 그물? 그물망자입니다. 요게 그물망자인데, 어떤 글자에 제일 위로 가면 이게 그물망입니다. 해봐, 그물망. 그물을 물 위에 던지니까 그물망자라고요. 이것만 그물망이 아니고, 오래돼서 밑에가 터진 이것도 그물망. 이것도 그물망. 길조각이 된 이것도 그물망. 다 뭐라고? 그물. 그물망. 어떤 글때 위로 가, 밑으로 가? 위로. 가운데가 위로 가. 위로. 가운데 가지도 않고, 밑으로 가지도 않고, 위로. 이 그물 모양, 이것이 가면 뭐가 돼? 그물이 된다. 근데 위로 갔어, 밑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 그물이지. 그물 한 코입니다. 그물 한 코. 그물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이 그물 한 코로 말해요 네. 그물 한코 네. 제가 뭐라에 했어요 입구 자는 가운데 가다가 밑에 올때입구라 그랬어요 물건이라 했어요 물건. 그럼 코야 코 여기서는 모양 그물 한 코로 고기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땅 아래에서 뿌리가 성한 모양이라 그랬죠 이거 네. 어, 땅 아래에 있을 땐 뿌리가 성한 모양이고 이것은 이제 그물이 있으니까 뿌리가 아니고 물고기가 나타내 네. 물고기가 한 코로 한 코로 이렇게, 이렇게 몰려든다고 이렇게. 오케이? 몰려들어서 시험시험 와. 해봐. 시험시험 갈 착. 시험시험 갈, 갈 착. 이게 있으면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를. 이미 설명했죠? 시험시험 네. 갈착있에서 어떤 뜻이 된다고? 속도. 속도. 빠르고 느리고 속도. 자,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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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니다. 자, 그물 한 코로 몰려들어서 시험시험 돌아옵니다. 어디 갔다가? 연어처럼. 연어처럼 갔다가 딱 돌아옵니다. 해봐. 돌아올 환. 돌아올, 돌아올, 돌아올 환. 돌아올 환. 그러니까 반원 한다 할때상환 한다 할때갑로한 자도 돼 환자가 되고 자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해야 돼 요것도 요거 하면서 이것만 하지 말고 요걸 먼저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물은 그대로 있고 그물 한 코로 이렇게 고기들이 몰려 듣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음이 뭐가 됐어요 환. 환이 됐네 근데 고리를 만들라 그래 고리 고리는 구슬 구슬 깬 고리니까 구슬이 딱 있어 구슬이 근데 아까도 했죠 이, 이 임금 왕자는 어떤 글자에 밑으로 간다거나. 밑으로 간다거나 어떤 글자 오른쪽에 갈때는 그냥 인금왕이야 그래서 음을 만들어줘죠왕왕황 이라는 음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근데 어떤 글자가 왼쪽에 인금왕이 모습이 오면 그인 임금왕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 구슬옥. 구슬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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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그 요것은 인금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이게 구슬옥. 구슬옥이라 말이에요 구슬옥 그럼 구슬하고 관계되니까 구슬 꿰네놓은 꿰매놓은 고리라고, 고리, 어. 고리, 알죠. 고리, 네. 예, 고리, 환자다. 아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요거 뭐였어요? 돌아올 아니, 합쳐서 뭐냐고? 돌아올 환... 어, 말로 만들어 봐요. 금을, 금을, 금을 한 코로 이렇게 몰려 들어서 시험, 시험, 돌아온다. 돌아온다. 어, 알, 나로 갔다 온다. 이거죠. 예를 들면, 어. 연어도 그렇고, 고기 그런 고기 많죠. 어. 자, 이 환자, 돌아올 환자, 갚으러 자, 반환. 상환할 때 환자고, 요건 고리 환자, 고리를 나타낸 환자죠. 어. 환을 이렇게 동그란 동그랑을 나타낸 겁니다. 환자, 고리 환자. 자, 그면이 아니 불자로 관체가 된 이유는 뭐야? 아까 말한 이렇게 그물이막 있으면 이렇게 막 있으면 그물한 코로 와야 돼. 두 코가 아닌 한 코, 두 코가 아닌 한 코로 오니까 아니 불자로. 한 코로 와야 몰려든다는 의미고, 그저 돌아온다는 의미고. 고리를 만들어주지. 요루 왔다, 요루 왔다, 요루 왔다. 이렇게 읽으면 아니지 않요지 그러니까 여러, 여러 코가 아닌 한 코로 와. 아닌 한 코. 그렇게 해서 간차가 됐다고 이해가 가죠 예. 받침이 이해니까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버리네. 우리 발음고 해봐. 환. 관, 고리 환. 고리 환. 환. 요, 요, 요게 여러분. 요게 먼저요. 전혀 없어. 요것은 먼저, 요것은. 그래야죠. 요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요 소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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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해봐 소우, 소우. 자 그럼 저녁이 되면 여기, 저녁이 되면 소가 저녁이 되면 소우자 소가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요거 변형이 됐다고 그럼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건 소우라고 이렇게 예. 네, 저녁이 되면 소가 걸을 때 낮에 낮에 걸을 때보다 잘 걸어 못 걸어 못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걸어간 걸 뭐라 그래? 술청이처럼 해봐 어그러진다 그죠? 어그러질 천. 어그러진. 어그러질 천. 어그레질 실제 어그러질 천자예요. 저녁이 되면 소가 걸음거리가 소의 걸음걸이가 어그러진다. 왔다 갔다 한다. 어그러질 천. 어그레질 이것도 말아야죠. 저녁 석자, 저녁이 되면 소우자, 소우자 변형. 아, 어그러질 천자구나. 이거 어디 가나 어그러질 천자인지. 어디 가나 어그러질 천자. 요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딱 봐봐. 어그러질 천자인지 알아놨어. 그럼 뭐가 어그러졌어, 지금? 나무가. 나무지가 어그러졌단 말 아니에요. 네. 그럼 막 이리저리 막 가지가 뻗어있단 말 아니에요. 그럼 좋아보여 사나워 사나워보여 그 이게 사나울 글 자야 그 다음에 우리 닭들이 있잖아 닭들이 이, 그 천장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로질러서 나무 딱해 놓으면 거기 올라가 가지고 뭐 앉아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회라 그래잖아 회회 예? 해봐 사나울 걸 회걸 회회 그게 회인지 모르, 모르는 사람이 많네 닭이 올라가 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딱 작대기 이쪽저쪽 걸쳐 놓은 작대기 뭐라 그래 회. 회라 그래 회 회가 반듯하게 해놓으니까 울퉁불퉁하잖아요. 나무가 어그러진 것처럼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회걸 또는 사나울걸 나무가 어그러지으니까 사나울걸자다. 사나운 사람. 호걸이다. 성격이 사나운 게 아니고 쌈도 잘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해봐. 성격이 사나운 사람 누구라고? 호걸걸자다. 호걸걸. 호걸걸. 예? 영웅호걸할 때 걸자죠? 할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게 뭔지 안지 알고 요게 뭔지 안지 알고 요게 뭔지 안지 알고 이게 뭔지 안지 알고 요게 뭔지 안지 알고 요게 뭔지 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어? 지금 갑자기 나중에 지금 본 사람은 지금 뭐 저렇게나 <laughs> 이러겠지만 어? 다시 지워 그러면 지워 지워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혹을 걸자 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딱 정리정돈 되죠 여러분 그 이런 걸 이렇게 영화 배우 할때 요거 많이 봤을 거 영화 볼때 아, 요거 이렇게 써서 나온 거 네, 호걸 글자 글자는 이렇게 간차가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남은 뭐 밑에 불화죠. 불화 해봐.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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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 불화. 다 불화입니다. 요거만 불화가 아니야.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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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 짐승 밑에 이게 있으면 발이 발이, 나, 발이 되는데 짐승이 아닌 글자의 밑에 있으면 전부 불화의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자 호걸 걸 뛰어날 글자 요건 없어지네. 그만 남네. 자 기억은 조카가 학창시절로 바뀌니까 지으로 바뀌네. 지으로 해봐. 호걸걸, 지혜. 호걸걸, 지혜. 호걸걸, 지혜. 호걸걸 지혜. 386번 봅니다. 요게 뭐라 했어요? 머리 부분, 머리 부분 두 자, 머리 부분 두 사람의 머리 부분, 짐승의 머리 부분, 물건의 윗부분. 어, 위에 있는 부분, 머리 부분 두 자입니다. 머리 부분에 이렇게 있어. 이게 목이에 목, 목. 이 목이, 목이, 목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머리 부분에 있으니까 목항자입니다. 목항자. 실제로 이건 안석궤자입니다. 안석궤자. 실제로는 안석궤. 안석이 뭐예요? 안석이 의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 여러분 일식집 가면은 방바닥에 붙어 있고 앉는 데가 뒤에 등받이만 있는 의자 있죠? 그걸 안석이라 그래. 안석 해봐. 안석궤. 이게 원래 안석궤자인데 머리 부분에 붙어 머리 부분에 안석이 붙어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랬 이때는. 머리 부분에 이렇게 생긴 요 목을 나타내 목 모양을 나타내. 그러니까 목항입니다. 해봐 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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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거 하나 해볼까? 그러면 흙에 목처럼 목처럼 구멍이 나 있어. 구멍 경자 아니에요? 구멍 경자 응? 땅에 흙에 땅에 요목항자잖요 목항. 요목 목에 있는 목구멍처럼 구멍이 나 있다니까. 이게 구멍 경자라니까 갱도 갱 구멍갱. 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 뭐예요? 요뼈 골자죠. 뼈 골자. 예. 뼈골자를 모르면 자여러봐 봐. 이렇게 되고 여기 뭐냐면 뼈마디야, 뼈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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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퉁불퉁한 뼈마디야. 울퉁불퉁한 뼈마디. 뼈마디. 자, 울퉁불퉁한 뼈마디인데 이렇게 있으면 입으로 말을 한 것이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는데 울퉁불퉁하니까 입이 비틀어졌단 말이죠? 예. 어. 이 이건 입 비틀어진 글자고 요것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울퉁불퉁한 뼈마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울퉁무한 뼈마디. 어디에 있어? 몸에, 몸에 울퉁무퉁한 뼈마디가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뼈라고, 뼈. 뼈골짜야, 뼈골짜. 자, 울퉁무퉁한 뼈마디를 직선으로 만든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몸에가 있죠, 뼈마디는? 몸. 합쳐서 뭐? 뼈골짜가 된다. 자, 뼈만 있었는데, 목에목 부분부터 살찌기 시작합니다. 살찌는 항자가 됩니다. 살찌는 항. 이게 목 항자이기 때문에 항이 된 거죠? 목 황자 때문에 의미 항이된 거고 목 부분부터 살짝이시작이요 원래 뼈만 있다가 이 살질 황자. 근데 이제 뼈 골짜 없어지고 뭐만 남아. 그게 육다를로 바뀌어. 요거 육다 이거 다 빼버리. 육다를만 바뀌어가지고 간처화 됐다 이 말이죠. 간처화뼈 살질 황자니까 중국판은 어떻게 됐어요? 해봐. 앙, 앙. 살질 황 살질 황 살질 황 호걸 걸 호걸 걸. 자 이게 뭐예요? 뼈골, 뼈골, 뼈골. 이것은 울퉁불퉁한 뼈마디 자, 직선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울퉁불퉁한 뼈마디 자, 그게 몸 속에 있으니까 몸에 있으니까 뼈를 나타내서 뼈골자가 됐고, 어. 이거 다뼈버리고 그 몸만 나타내 가지고 관찰가 됐어요. 요 이렇게만 한 거죠. 요렇게만 네. 자, 됐습니다.